저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늑대를 출근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굴 이런 곳에서 단체로 지금 병력을 배치해두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모닥불을 발견했네요. 사람이 쓰다 부러진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정비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웬만하면 고기는 다 채우고 모든 템을 다 가져갑시다. 자, 돌칼 오로스 협상 이거 4개 들고 이거 만들어도 되겠다. 희귀한 남쪽 돌. 이러면 날아가나? 아, 오케이. 늑대들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일단은 앞에 있는 늑대를 처치하겠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늑대네요. 웬만하면 도망갈 만한데. 사실 호랑이도 치고 빠졌는데 호랑이 성님도 자존심을 굽히고 치고 빠졌는데 늑대는 굉장히 용감한 자식들이네요. 계속해서 가봅시다. 아니, 저렇게 불이 발달하는 거는 마을 쪽인데 얼마 백혈늑대가 마을을 습격한 게 아닌가 싶네요. 상처 야영지라는 곳입니다. 아, 이 근처에 덫을 설치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이쪽에서 늑대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바로 덫을 설치하고 근처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덫은 모두 다 설치하도록 합시다. 어? 자, 여기가 늑대가 지금 한두 마리씩 나오는데 일단은 백혈늑대면 흰색 늑대기 때문에 이 자식은 아닌 것 같죠? 뭐야? 아! 아니! 제가 만든 덫을 밟았어요. 아니, 네가 밟으면 어떡해. 다행히도 덫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그 순간 옆에서 부시기가 와서 뺨한대 때린 줄 알았어요. 갑자기 쓰러졌길래. 자, 사람이 누가 있는데? 백혈늑대가 태양 숭배자를 쫓는다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태양 숭배자는 사람을 쫓는 것 같지요. 어, 벌써 날이 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야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템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사람보다 우선은 자신의 목숨이니까요. 우리를 부수어 포로로 잡힌 왼자족이 도달하십시오. 자, 우리를 부수겠습니다. 아니, 늑대들이 온다고 이질라족은 도망가고 있다네요.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벌써 도망갔네요. 자, 새로운 무기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새로운 늑대는, 백혈 늑대라는 놈은 우리 후식이만 잡을 순 없거든요. 저도 열심히 옆에서 엉덩이를 때려줘야 돼요. 이따가 이번에 풀 업그레이드는 이 몽둥이가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무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늑대들이 오고 있어요. 여기 떠야겠어요. 녀석이 늑대에 물렀어요. 자, 어느 정도는 제가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후식에 상당히 너무 많은 늑대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덫으로. 아, 필승 거리야. 역시 잔인한 야생이라는 세계는 쉬운 곳이 아니죠. 자,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근처에 세이브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애국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백혈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를 사냥하십시오. 이 근처에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약간 크기가 큰 놈을 본 것 같습니다. 자, 늑대 무리가 있는 거 보니까 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일단 부시기는 뒤쪽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잠깐만. 자, 늑대. 어! 야, 늑대 무리를 좀 제거를 해야겠네요. 근처에 완전 늑대촌입니다. 아니, 사실 낮에는 이렇게 많은 늑대를 만나기 힘든데, 늑대 본거짐이 틀림이 없어요. 굉장히 늑대들이 여기서 많이 쉬다가는 곳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덫을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늑대들이 굉장히 영리하네요. 저만 노리고 있어요. 여기 사람도 있네요. 계속해서 늑대가 오고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백혈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요 마신 라우듯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긴 늑대가 없는 것 같고, 자,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기도하는 돌. 자, 여기도 덫을 설치하는 곳이 있네요. 이 근처에 놈이 없다면 맵에서 반대쪽에 있는 늑대 발자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거대한 게 있긴 있네요. 저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건 돌인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놈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여긴 너무 개싸움하는 곳이네요. 늑대가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중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냥 여기 빠져나옵시다.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식아! 야! 마무님 곰 타고 가고 늑대랑 제가 지금 멘트를 하기 힘든데 굉장히 이따가 다 설명드릴게 왜 제가 일로 왔는지. 여러분들 중에서는 게임을 안 구매하시고 방송을 구매하신 아니 방송만 보시면서 분수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자 지금 보시면 왜 마무님 오른쪽에 아이콘인데 왜 왼쪽으로 가요? 뒤로 가세요. 늑대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죠. 자 보시면 이렇게 늑대가 두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곳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자 야생이나 세계는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아가리 죄송합니다. 이불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으로 보지 않으시고 파크라이를 다른 분들 방송으로 많이 보시고 오셔서 여기서 분수를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열받고 화가 나고 기분이 뿅뿅하고 앙기모띠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녀석을 쫓아보도록 합시다. 근처에 녀석의 기운이 느껴져요. 우리 후식이도 상당히 화가 났나 보네요. 저보다 먼저 가고 있어요. 그만 좀 와 이 새끼야 이씨. 그만 좀 와 이씨. 무슨 놈의 늑대 사냥하는 곳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백혈 늑대라는 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늑대를 이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활동하기 어려울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으로 바꿉시다. 자 백혈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사냥하십시오. 이 근처에 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사람이 있네. 또 사람이 있어. 정말 이제는 뿅뿅하다 기분이 아주 그냥 앙뿅뿅띠. 자 이쪽 방이 맞습니다. 왜 백혈 늑대를 죽이러 가는데 백혈 늑대를 응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넌 그냥 좀 가 이 새끼야 가 임마. 정말 10보를 못 걸어가는 게임이에요. 정말 20보 정도 걸어가면 새로운 적이 있고 또 새로운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동물들을 잡을 때는 검치 호랑이를 잡을 때는 검치 호랑이가 모두 다 제거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근처에 동물들이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긴장감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도 많고 동물도 왜 안 죽어? 뭐 너무나 많아요. 자 가는 길에 사람이 많습니다. 자 늑대도 많고 조금 내다봅시다. 검치 호랑이보다는 곰이 더 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곰이라는 동물은 절대 그렇게 약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곰이라는 동물이 약한 동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면 자식들이 또 이런 늑대 개 싹 얼른 이 늑대라는 백혈 늑대라는 자식 죽여버리고 싶네요. 자신이 나서 싸울 것인지 싸울 것이지
지 늑대들만 보내고 있어. 싸가지 없는 자식. 좀 왼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상당한 분노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늑대를 잡게 되면 아마 죽어있는 시체에 난도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고기에 많이 없기 때문에 뭐해? 고기에 잡아! 역시 귀여운 녀석의 우리 부시기는 이렇게 바로 저에게 달려오죠. 자, 가봅시다. 조금 돌아갑시다. 뭐야? 아니 이런 씨, 정말 다 죽여버려. 이 근처에 사람이 너무 많네. 크라이의 단점은 마치 너무나 지나친 야생의 세계라는 거죠. 잔혹함보다는 마치 GT5에서 언제나 경찰이 5성 정도는 떠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미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딜 가든 적이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미션을 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미션을 할 동안에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게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근처에 적이 많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크라인 오픈 월드라는 거죠. 그런데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끔찍하죠. 자, 가봅시다. 잠깐만, 아이콘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녀석이 앞에 있어요. 녀석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녀석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녀석이 무리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늑대 무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백혈 늑대 만났습니다. 자, 별로 장소가 좋지 못해요. 일단 계속해서 쫓아봅시다. 자, 저기 덫인 옵니다. 저한테 없네요. 자, 저는 조금 뒤에서 싸우겠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늑대가 피가 많이 없어요. 자, 근처에 친구들도 많고요. 때로는 제가 동물이 된 것처럼, 우리 후식이에 폐시된 것처럼 제가 직접 어그로를 끌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게 된다면 둘 다 죽게 될 거. 다시 가겠습니다. 후식이는 느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쪽수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치료템을 바꿔야겠습니다. 한 번에 세 칸이 차는 템으로 바꿔야겠어요. 한 번에 풀피가 되는 걸로 바꾸도록 하죠. 자, 여긴 특별함으로 대낮에도 늑대가 뛰어다니네요. 한 마리 한 마리씩 제거하면서 갑시다. 그래, 이속 증가라는 템도 있으면 먹도록 하죠. 33% 더 빠르게 질주하면 헤엄이 빨라지고 더 오래 잠수한다. 이걸로 갑시다. 아, 잠깐만, 지금 먹으면 안 되지. 자, 이걸 즐겨찾게 해두고 가면 되겠어요.
자, 후식이가 밥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또다시 아가리를 안 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높낮이를 맞춰주면서 왜 밥을 안 먹니?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다 보면 후식이가 이제 귀찮아서 밥을 먹게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하라. 때로는 사람이어도 동물의 눈높이를 맞춰서 동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활력소가 많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설치하지 맙시다. 놈을 발견했어요. 저기네요. 자, 이건 과감하게 달려듭니다. 자, 여기서 덫을 바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늑대들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저희 후식이를 부릅니다. 아, 다른 놈이! 자, 우리 다른 놈이 밟아버렸어요. 저기 한 번에는 안 없어지는데 여러 늑대들이 밟는 바람에 아예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자, 다시 빠르게 먹는 거 이동하고, 자, 놈을 빠르게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저희 후식이가 달려들고, 자, 여기서 물어, 자, 다시 치료를 해내고, 엄청난 쪽수예요. 자, 그래도 빠른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됐어요. 다른 애들을 먼저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달려주고, 자, 한 놈씩 제거를 하도록 하죠. 자, 한 놈은 제거를 한 것 같고요. 근처에서 X 표시가 뜨고 있어요. 자, 체력 먹고, 그렇지, 내 앞에 있는 놈 한 명 제거해주고, 자, 저희 후식이가 드디어 분발해주고 있어요. 좋았어요. 다 죽여버려. 됐어요. 이제 놈이랑 저희뿐이에요. 놈이 도망갔네요. 추격해봅시다. 놈이 다시 오고 있어요. 자, 분명 녀석도 상당한 압박과 느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불을 붙이고, 잠깐만, 이게 마지막 창은 아니겠지? 여기서 창을 던져줍니다. 완벽하게 머리를 맞췄죠. 기원전 만년 전에도 결국 살아남은 동물은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주먹으로 싸우지 않죠. 판단과 도구로 인해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줬네요. 자, 단서를 이용해 백혈 늑대 무리의 다음 우두머리를, 우두머리가 두 마리가 있네요. 이건 응당 빡치는 각이에요. 자, 오늘 방송은 내일 끝납니다. 원래 생존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되고 결국 1박 2일이 있다 오죠. 내일까지 방송해보도록 하죠.가는 길에 재료가 좀 많았으면 좋을 텐데. 자, 좀 동물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래? 자, 약간의 기동성이 좀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후식이가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때 다른 동물을 고르게 된다면 그 동물을 살리느라고 게임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후식이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북쪽 지역이라면
하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긴 해요. 제가 여기서 매머드를 타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남쪽으로 오고 땀을 매머드에 땀을 닦아주고 발바닥을 닦아주고 여기까지 오면 매머드로 잡을 수 있죠. 매머드는 북쪽에 서식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끌고 오면 백혈 늑대 다섯 마리가 와도 싸대기가 뭐야 그냥 코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지해요. 절대 허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코 한 방이면 다 죽습니다. 자, 내려가야겠네요. 점점 야생에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내려가라고 만들어주고 올라가라고 만들어준건데 저는 그냥 이걸 사이로 좌우로 흔들어가면 체력이 달지 않죠. 정말 쉬워요. 잠깐. 됐어요.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파크라이 악어는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기괴한 템을 얻었네요. 좋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에서 원피스랜다 악어를 길들일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바다의 해적이 될 거예요. 단서를 찾으라네. 드디어 정말 늑대는 다른 동물은 이렇게까지 저를 노리지 않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공격